강릉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3시간 정도 지나니 울릉도 저동항에 도착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 섬으로 지구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하여 2012년 우리나라 최초 국가 지질 공원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숙소인 라페루즈 리조트에 도착하여 짐을 풉니다.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울릉도 3박 4일 자유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라페루즈 리조트는 고지대에 위치하여 멋진 바다 풍경을 볼 수 있고 연못과 산책로 등 휴식 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잠시 쉬어가기에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태하항 근처에 위치한 태하 향목 관광 모노레일을 찾았는데 공사 중이어서 아쉽지만 주변 경치만 구경하고 발길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영추산 아래에 거대한 약사열의 대부를 모신 성불사가 있습니다. 안내 표지판에 의하면 약사열의 대부는 독도를 지켜내기 위한 국민들의 호국 정신의 큰 뜻을 가지고 대한불교 조계종 포항 옥천사에서 스님들의 큰 원력과 불자님들의 신심을 모아 불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불사 아래쪽에는 코스모스 리조트와 카페 울라가 있습니다. 코스모스 리조트는 잘 갖추어진 시설과 아름다운 경치로 울릉도에서 가장 최고급 리조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부 해변공원에서 약 100m 길이의 다리를 걷다 보면 해중 전망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m 정도 내려가면 울릉도 바닷속의 해양 생태계와 먹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바글바글 모여있는 물고기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